왜 이렇게 우리 친구분은 관제라는 걸 끌고 왔는지 모르겠어요. 혹시 소송 같은 거 전개하는 거 있습니까? 네. 두 개가 보여지고요. 3년, 5년? 가까운 분들이 한두 분이 또 자꾸 하셨네요. 우리가 상문이라고 하죠. 예. 두분 정도가 가까운 분이 집안 내 분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. 한 3, 5년. 그러니까 5년 내로 한두 분 정도가 계신 예, 것 제가 같고요. 거의 안 다녔습니다. 누구예요, 그분들이? 집안 어른들이신 것 친구가 몇 명이나 있어요? 친구 해봐야 한 3, 4명? 많이 있네요, 그래도. 네. 네, 뭐 일부러 연락은 안 하고 있습니다, 지금. 제일 궁금한 게 뭡니까? 안 그래도 지금 일 벌려놓은 게 있어서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, 뭐 혼자 하는 건 아니고. 좀 전에 이거 카메라 스타트 하기 전에 뭐 저도 알고 천모도 뭐 이렇게 팬이라고 해주셔서 고맙긴 네. 합니다만, 천모쌤이나 뭐저 같은 박수나 본진도 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, 저희처럼. 무당이 어때서요? 신을 섬기는 게 어때서? 그건 뭐 크게 왜이 말씀을 예. 드렸냐면은, 정말 우리 친구분은 풍파가 많아서 하는 얘기예요. 풍파가. 거기에다가 그래도 할머니 주력이 있어가지고 고맙게도 어떻게든 먹고 살기는 해주셔. 조상 할머니가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또 본인이 내 정을 봐줄 수 있을 정도로 신도 가득 차 있어, 또. 지금 뭐 일을 벌려놓으셨다고 하시는데, 네. 이 유튜브 이런 거 찍으면서 내뭐좀 하십시오. 그런 얘기 잘, 나도 그, 좀 이걸 보시는 시청자들이 부담스러울까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예, 싶은데, 맞습니다. 우리 친구는요, 이렇게 우리 항아리라고 하고, 이렇게 세종는 항아리, 세종단지라고도 이 경상도 쪽을 그렇게 부르는데, 저희 서울은 불사항아리 뭐 이렇게 부릅니다. 항아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신을 좀 섬기면서 사셔야지 무탈합니다. 그런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. 나는 그래도 우리 친구가 부러운 게요. 신을 섬기게 되면은요, 못할 게 너무 많습니다. 일반인으로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잖아요. 잘 되든 안 되든. 네. 이렇게 살수 있다는 게 본인한테 이 정도 허락해주고 이렇게 본인이 살수 있다는 게난 그것만으로도 부러워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물론 네. 내면까지 본인께서 뭐 내가 얼마나 힘들고 이렇게 사는 줄 아느냐, 나한테 이렇게 따진다면은 뭐할 말은 없는데, 일반인으로 산다는 게 부럽다. 근데 여기서 조금만 존중하고, 조상 신이라면 누구겠어요? 예수님, 부처님이 아니라 그냥 진주광신에 조상님이고 신령님이겠죠. 그분들 좀 존중하고 본인이 대우 좀 해드리고, 그럼 정말 잘 산다는 거지. 그리고 또 관제가 있어요. 소송이라고 하지. 그게 한두건 정도 보이거든요. 네. 어떤 관제예요? 꽤 오래됐는데 근데 결말이 안 나지 결말이 않았어요? 안 났습니다. 우리 친구분이 소띠라고 했죠. 네. 6, 7년을 끌어오는 것 같아요. 예, 거의. 맞습니다. 아무튼 내 운세가 사나울 때 생겼던 관제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정리는 하셔야 될 겁니다.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계속 그게 별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발목을 잡을 거니까. 네.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? 지금 병원 관련된 일을 의사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. 뭐 병원으로, 영업적인 거 아니, 아니면 병원 규모? 오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전공이 그쪽이에요? 예, 물리치료사. 그럼 뭐 통증 의학과 뭐 이런 쪽으로? 예, 그러니까 지금 뭐 병원을 그냥 한 준종합병원을 지금 인테리어 다 끝난 상태고, 이제, 본인이 원장은 예, 아니잖아요. 아닙니다. 저는 이제 지부만 조금 가지고 있는 그렇죠. 뿐이고, 예. 그럼 그 원장이 몇 살입니까? 같이 하시려고? 65세. 65세, 65세, 나이가 지금 현재 65세? 예, 그죠. 돼지띠? 예. 그거 알아야 돼요.
본인이 거의 운영하다시피 해야 될 걸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그분이 원장이 계시고 본인이 네. 책임자가 되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아유, 많고 많은 일 중에 물리치료사를 했잖아요. 예.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도 원력이 있기 때문에. 그러니까 한의학을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한의학 쪽으로 갔어도 꽤나 유명할 사람이에요, 본인은. 왜냐면 지금 약사줄이 분명히 있으니까, 집안 내력이. 같이 하시는 분이 동업자께서 이런 일을 존중하신다 그러면 좀 고사라도 좀 지내고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. 네. 또 그리고 어찌됐든 그분이 본인이 총관리자지 운영자는 아니란 말이에요. 네. 대표는 그 양반일 거고 네. 사업자도 그 양반이 낼 네. 거니까 그 양반이 돼지씨 같으면 정말 괜찮죠. 잘 내시는 겁니다. 그분 생일 혹시 알아요? 생일은 잘 아무튼 근데 의사로서의 그분이 의사겠죠? 의사로서의 그게 네. 덕망이 있고, 이렇게, 그런 것보다는, 아마 본인이 많이 나서야, 환자들도, 그러니까, 병원도 환자들이 많아야지 이윤 네. 창출이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마 예. 그걸 본인이 잘하실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물리치료이기도 하지만, 아마 그런 다각적인 면에서 본인을 아마 크게 인정을 해주시는 분 같아요, 그분이. 예, 맞습니다. 잘될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윤내는 부산에서 하실 거 아니야? 병원은 지금 앞집은 부산입니다. 병원, 마산 쪽. 아, 마산 쪽에. 예. 그 앞에 하천이 흐르고 예산이 있고 이렇습니다. 그게 너무 자리가 좋아서. 아,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 급여나 이런 거보다 욕심을 좀 내요. 싶어서. 지분을 좀더 요구를 하시고 그래요. 네. 그리고 강씨라고 하셨잖아요. 네. 네. 우리 강씨대주가 참 헛똑똑이에요.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알고 있습니다. 당신은 남들 잘 살게 해주는 재주가 있어요. 네, 맞습니다. 정작 지 거를 못 챙겨요. 네.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? 인정해주고 잘한다 잘한다 하면은 아휴 뭐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라 이젠 실리를 가지라고. 급여 뭐돈 10만 원, 돈 100만 원 올려주는 게 다가 아니라 거기 병원에 지분을 요구하시라. 아시겠어요? 그거는 지금 다 저걸로 종이로 페이퍼로 해서 다 정리해 놨어요. 법무사 가서 등기 다 해놓고요. 알겠습니다. 거기까지 한 시간이 났습니다. 그것까지 하세요. 알겠습니다. 이게 본인은 남을 참 이렇게 해주고 지는 못 사는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라고.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원래는 작년부터 변화의 시기가 크게 왔어야 되는 게 이제야 지금 변화를 겪고 있는 거거든요. 변화는 정말 잘하셨는데 잊지 말아요. 강 선생도 조상이 없다 신이 없다 소리 하지 말아요. 그런 얘기 나갑니다. 그게 아니라 대우 안 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. 사람들이 못나고 뭐 신념이 약하고 배움이 약해서 뭐 그래서 샤머니즘 우리 애들 무속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안의 조상과 신을 존중하는 겁니다. 진짜 굿좀한 번쯤 하고 살아요.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. 아무튼 지금 하시는 일은 잘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알겠습니다. 인연복이 참 약해요. 선생님. 예. 인연복이란 건또 뭐예요? 지금 가정이 있어요? 네, 있습니다. 와이프 몇 살이에요? 저보다 그한살 많습니다. 위로? 예. 탁월한 선택. 밑으로 가면 당신은 다 벌어서 그 여자한테 다 줘야 되는 거거든요. 네. 쥐띠시네. 네. 아, 독사 같은 분을 만나셨네. 예. 아, 손에 딱꽉 쥐고 귀신을 속여 마누라를 못 속이겠다. 네, 맞습니다. 거의 뭐 레벨이 거의 우리 같은 레벨이시라. 맞아요. 연상으로 잘하셨어. 부인병 좀 관리하라고 그래요. 알겠습니다. 아내도 이 갑상선, 뭐 유방, 자궁 이런 쪽이 다 약하십니다. 아무튼 좀 얌체가 되고 좀 독해지라는 말씀드립니다. 근데 그게 참안 됩니다. 선천적으로 타고났기 네, 때문에 그못 하겠더라고요. 내 오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저 사람 도와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. 그게 그래서 보살이에요. 보살이 박수무당도 옛날에 뭐 김무당, 인무당 안 하고 김보살, 인보살, 박보살 그러잖아요.
보호하고 살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을. 예. 그래서 그런 근성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. 저도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, 그래, 난 요만큼 다 잊으면 됐고, 나머지 다 그냥, 그래. 네, 필요하면 가져가라. 이런 마음으로 쓴다는 거라서. 공중 꼭 해놓고요. 네네. 꼭 해놔요. 사람들이 몰라요. 우리 강시대주의 능력이 제가 참 일을 잘한다, 지 것처럼 맡겨놓으면 잘한다, 여기까지만 아는데 그 바보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, 그러니까 강시대주를 잘해주고 본인이 웃고 본인이 행복해하고 본인이 즐거워하는 게 만들어 놓으면 자기네 하는 일이 더잘 된다는 걸 몰라. 무슨 말인지 알아요? 자꾸 그냥 더 잘해서 이용만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데, 그 사람들이 말로가 되게 안 좋거든. 꼭 나부터 행복해야 내가 좋아야 상대들도 좋은 겁니다. 오늘은 좀 궁금해서 오셨겠지만, 뭐 새로 이렇게 하시는 게 궁금해서 오셨겠지만, 잘될 거라는 건 분명히 먼저 가지고 가고요. 가장 중요한 건내거 챙긴다. 알겠습니다. 그거 잊지 말고요. 지금 서류화 해놨으면 공중까지 들어가시고요. 그리고 법적인 측면은 뭐큰건 아닌 것 같아도, 살아가면서 문제가 될것 같으니까 정리하실 수 있으면 털어버리고 하시는 게 나을 것 올해 같습니다. 안 그래도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괜히 그게 발목을 갖다 이래저래 있습니다. 국가직 것 때문에 내가 더할수 있는데 못하는 형국이 생기는 걸로 보여지니까 털고 가시고요. 감사합니다. 장남이에요, 본인이? 아니, 막내입니다. 부모님이 양친 다 계세요? 아버님은 가셨고, 어머니는 지금 약간 치매가 좀 오셔서. 그럼 형제 중에 큰형이 몇 살이십니까? 큰형이 63, 둘, 무슨 티? 띠는 잘 모르겠습니다. 왜냐면 어머니 자리도 지금 금년에 좀안 좋으시거든요. 네, 어디 알고 멀리 있습니다. 안 계시면 자주 찾아뵈요.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. 알겠습니다. 아무튼 잘 살을 거예요. 50부터 삶이 변했어요. 제대로, 요번에 제대로 잡고 제대로 내 것을 찾아가야 곱게 늙어갑니다. 알았죠? 파이팅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무튼 지금 그냥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고, 천모보다는 내가 더 낫다고 저는 오늘 너무 기쁘고 지금 계속 이래 여러분 만나 뵙거든요. 생각합니다. 네. 만나 뵙는데 이제 쌤도 한번 꼭 뵙고 싶고 제가 뵙고 싶은 분딱세분 계세요. 계신데 천모 아직 못 봤죠? 그 친구는 뭐몇년 기다리시대요? 그러니까 한번 전화를 드렸더니 1년 정도 뒤에나 볼수 있습니다라고 그 선무 말씀하셔서 자체도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. 그건 모르겠어요. 제 느낌에 그럴 것 같은데. 아무튼 나는 아까 그냥 박수가 들어오는 것 같이 보였어요. 쉽네요. 나중에 그 스님한테 뭐 이런저런 제 올릴 거 궁금한 거 부탁드려도 그런 거 있으면,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고 전화 주세요. 알겠습니다. 제 전화번호 뭐 아시겠지만 거기